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률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시장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조금 일찍 녹화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기업 방문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자, 일단 지금 현재까지 코스피가 0.86% 그리고 코스닥이 0.44%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환율이 1189원 43전으로 조금 환율이 좀더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뭐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좀 어렵고, 이제 우리가 환율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나스닥에 대한 하락 자체가 연속적인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걱정을 할 만한 하락이다. 그랬다면 이미 환율부터 요동치겠죠. 달러가 상당 부분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그리고 이제 다우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다른 여타의 환율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 나스닥에 대한 하락 또는 개인의 능력과 옵션 만기 효과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니콜라가 전에 급등했습니다. 현대차와 부품주가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지금 이 나스닥 하락이 오늘도 상당히 나타났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약10% 가까이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나스닥의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고, 지수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일단은 출발 자체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사실 지금 바닥을 다시 한번 더이 20선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에서도 하방을 다시 한번 더 다져주는,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 9월 7일에 빠졌던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다져주는 그런 형국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런 움직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에는 유동성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양상이거든요. 자, 오늘 수급을 잠깐만 같이 보시면, 자,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투신, 그 연기금도 현재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곳은 정기전 접종이에요. 그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하는 것도 연기금은 건설, 그 보험 같은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다. 가격적인 부담감을 연기금은 느끼고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갈수 있는 종목을 사자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세 자체가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상승이기 때문에 쉽게 꺼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현물에 대한 외국인 매수 자체가 지금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감안해서 추정을 한번 해봤을 때 지금 일단 이 외국인들이 전일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또 다시 한번더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이 외국인들은 요번 주 목요일이죠. 9월 10일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좀더 체크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옵션 만기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쉽게 변경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은 시장 자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지, 이번 내일까지는 크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 저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개인이 예전 같았으면 개인이 사면 오히려 주가는 빠져버리죠. 공매도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공매도로 인해서 돈을 벌수 있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공매도가 연장이 됐거든요. 금지가 연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방이 아니면 다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 개인 투자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들의 저런 막대한 자금력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방을 베팅을 해줘야지만 돈을 벌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지수가 조정을 거의 보이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여론,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주식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외국인들은 우리가 상방도 되고 하방도 되잖아요. 기관도 상방이 되고 하방도 됩니다. 그돈 버는 방향이 두 군데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한명한명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한 방향 상방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그럼 처음부터 이제 불리한 게임을 진행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같은 날 공매도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미 시장은 이렇게 깨꼬닥됩니다. 한 22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 순효과라고 공매도 금지에 대한 순효과가 현재는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 개인들도 상방이고 외국인도 상방 봐야 되고 기관도 상방을 봐야 돼요. 다 상방을 봐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얼마나 이 게임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시장을 보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니콜라에 대한 급등이 한번 나타났었는데요. 그 니콜라 급등 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니콜라가 급등이 나타났었고, 거기에 따라서 현대차와 부품주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니콜라, GM과 제휴를 하면서 니콜라가 간밤에 40%가 급등했습니다.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한국 수소차 부품업체에 대한 수혜다. 이 제휴는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있었고요. 일단은 한국이 수소차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니콜라와 GM의 전략적 제휴가 한국의 수소차 부품업체에 대한 호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니콜라와 GM의 전략적 제휴는 수소차가 본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강인시켰다. 대한민국 수소차 부품 소재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올 국가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주의 수혜가 기대된다. 무슨 말이냐?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에요. 거기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라는 부분, 현대차가 글로벌에 대한 그 기술 수준에서 상당히 최고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차 관련해서는. 그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요타가 최고점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 관해서 지금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 부품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 수준에 지금 나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니콜라가 이 상용차라고 하는 수소 트럭에 대한 수출 물량 계약했다라는 건수로 이슈가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영화테크라는 기업이 수소차에 대해서 상용차에 대한 수출 계약 건수를 계약을 맺은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수소 상용차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부분이 상용차라는 것이 트럭, 버스 이렇게 상업적으로 쓸수 있는 차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수소차에 대한 부분 모멘텀이 생기면서 니콜라에 대한 주가가 반등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내에 있는 수소차 관련주들은 여전히 저는 저평가돼 있다고 봐요. 우리가 2018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수소차를 공략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왔고 그 이후로 1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은 2017년도에 전기차에 대한 반등과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 수소 충전소만 좀더 국내 인프라만 확대가 된다면
충분히 주가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 그림 한 개를 더 보시겠는데요. 자, 글로벌 수소차 시장은 현대차가 주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꾸준하게 올라오는 양상인데요. 자, 전체적인 수소차에 대한 비중 자체가 지금 현재는 국내의 부분인 수소차에 대한 비중이 높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수소차에 대해서 늘어날 거고, 거기에서 한국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그러면 당연히 늘어나더라도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수준 자체가 이제 퍼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가 뭐냐, 그것이 바로 현대차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객관적인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 니콜라가 현대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업을 하자고 하죠. 협업을 함께 하자고 계속적인 러브콜을 보냅니다. 그게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뭐였습니까? 현대차가 손해다. 저거는 지금 방금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가 삼성전자한테 협업을 하자는 거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대차는 지금 내연기관 차에 대해서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그냥 10위권 정도의 업체지만 수소차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현대차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품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도 아직도 여전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전소 관련해서 JNK 히터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상암 스테이션, 상암동에 있는 수소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에코바이오 같은 업체들도 지금 이제 바닥권역에서 살살살살 올라오는 단계거든요. 아직까지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M코리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도 상방 자체는 열려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수소차에 부품 공급하는 유로스 마찬가지로 아직도 바닥권역이고요. 성창호 토텍, 자, 효성첨단 소재, 효성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갈 수 있지만 여전히 15만원 선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11만원부터 15만원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충분히 성장성이 가능한 종목군들입니다. 그럼 오늘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뭐 이런 유니크라든지 또는 뭐 DK라기라든지 부품 관련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밖에 나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수소차가 하나의 테마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하나의 사업에 대한 변화라고 보고 이 수소차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또 수소차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를 앞으로도 눈여겨보자. 이것이 니콜라의 급등과는 별개로 이 현대차와 우리나라의 부품주들은 앞으로 상당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상하 프론테크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거든요. 대장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음성으로 들어보실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빨간 주식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들으셔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인데요. 자, 일단은 JLK, DK랑 유니크 말씀드렸는데, 자, JLK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AI를 납품을 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폐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폐질환에 대한 AI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JLK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JLK 같은 경우에도 원격 진료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이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한 이 디지털 뉴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의료용 AI를 더욱더 확산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이 JLK에 대한 주가는 저는 충분히 지금도 신고 같지만 좀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DK락. 자, DK락 같은 경우에는 피팅 밸브 업체입니다. 피팅 밸브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관이 있으면 이 관을 만들어내서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기화된 상황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충전소나 또는 수소차 안에서도 이런 피팅에 대한 밸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에 따른 공급을 하는 업체가 이제 DK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도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유니크인데요. 자, 유니크 같은 경우는 수소 제어 밸브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가스 밸브 보시면 이제 열었다가 닫았다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유니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 유니크 같은 경우는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약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성장할 때마다 함께 성장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기업이 지금 현재 국책과제가 3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실적적인 분위기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수소차에 대한 양상이 확대되고 수소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을 될 때마다 거기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한 발 앞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월 달에도 했던 종목군, 지금도 크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눈에 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8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도 지금 9월 달이 되면서 하나하나씩 더 크게 급등을 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장을 좀 더 앞서서 급등하는 종목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래서 세력 매집 가격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